지옥이다. 어이, 그 앞은 지옥이다. 어차피 모닥불에서 재련도 못하고, 모닥불을 밟을 때마다 최대 체력이 5씩 떨어져. 일단 엘리트는 가고, 오이 오이. 흘려보내기, 몸통 박치기. 지금은 흘려보내기 괜찮을 것 같네요. 잘도 이런 미친 덱을. 그러게요, 이거 까딱 잘못하면 공격카드 다 태우겠는데? 분노라도 넣어놓을까? 아니, 근데 재련이 안 되기 때문에. 재련 안 되는 날은 웬만하면 2층 가서 집는 게. 근데 이거 보스작을 딜 안 나오잖아. 덱이 다 사라져. 이게 1층에서 좀 카드를 안 집고 싶은 게 2층 가서 강화된 카드 집는 게더 편해서. 팽이 분노 노려볼 만할 것 같죠. 핸드 왜 있다비야? 핸드가 힘이 안 좋았다. 저준이 형 전투 치명까지. 야, 얘네들은 좀 여기서는 함부로 지옥불 쓰면 안 되겠죠. 저거 때릴걸. 피도 많은데. 타격 하나 남네. 뭐 하나라도 있으면 잡을 수 있으니까요. 지금은 필요 없죠. 부적 좋다. 아니, 아, 왜 타격밖에 없어? 타격 태워봐야 되는데. 근데 살다 살다. 저주 인형 보자. 근데 어차피 뭐 저주 안 받을 거라서. 맞다. 뱀좀 나와라.
실망 안 시킬 테니까. 야, 일단 모자란다. 이제 안 모자람. 이거 공격 카드 다 태우는 거 조심해야겠는데. 잠깐 앗 하는 사이에 다 타겠는데. 몽둥이질. 해봐요. 카드가 없잖아요. 아, 분노 지금 넣어둘까? 강화를 못해서 별로 안 넣고 싶었는데. 강타 먼저 때려 놓고 싶은데. 아씨. 순순히 잡혀줄 리가 없지. 아, 미친. 갑오징어 높이 겸. 전투장비 벽치기 불격. 휘어진 집게. 매턴 시작 시 손에 있는 무작위 카드를 강화합니다. 저걸로 불격 자꾸 때리면은 자꾸 세지겠다. 강타 먼저 때리고 싶은데 안 나오겠지 또? 30딜 넣으면 분열 안 하죠. 끈적끈적거려. 에꾀. 퍼펙트. 발굴이 왜 나와? 아, 안사요. 현돌? 행운한 망신? 어차피 재련 못하죠. 개꿀이네. 어차피 재련 하지도 못할 거.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점을 갈 거고 엘리트도 가겠습니다. 여기로 갈까? 상점 두 개, 엘리트 하나. 아예 상점을 사버리자.
뭐 이제 공격하듯 말라서 진리를 높겠네요. 왜또 나와? 그거 많이 있거든요. 그거 저희 집에 많이 있어요. 격돌. 웬 격돌? 그냥 엘리트를 두 마리 갈까? 그냥 엘리트 가는 게 나을지도. 메스트님? 괄호 감사합니다. 저희 상자 하나만 볼까? 아, 두 개 보는 게더 낫겠죠. 두 개 보자. 아씨. 불 보면 안 되는 거 깜빡했다. 아, 다 사, 그냥. 아저씨, 그냥 이거 다 주세요. 이거랑 이거랑 이거 주세요. 딱히 대갑 주기 의미가 없죠. 진화 넣을까? 근데 진화도 태우느라 바빠서 쓰기 힘들 것 같은데. 그래도 일단 씁시다. 캐틀벨. 이제 잠안 자고 할거 생겼다. 이상한 애한테 던졌네. 에임이 안 좋았다. 30대. 그러면 지옥불만 밑에 깔려있는 거네? 진화 있으니까 뭐 진화라도 태우면 되겠지. 저에겐 분노가 있어. 도갈 개꿀. 아니, 상점이 또 나왔어? 이러면 손해인데. 다음 상점에서 유물을 볼까? 상점 낄때안낄때 모르는 거. 작은 애들이 더 세요. 잼 구함. 제가 신성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펜총 넣고. 팔방민. 신성을 뽑아보자. 못 뽑았다. 실력이 부족했다. 킹짱 가짜. 다 필요 없죠? 태웁시다. 아, 저거 가져오자. 죽어라, 하. 구운 썩은 고구마.
요거 1일 도전입니다. 커스텀에서도 가능해요. 아, 그냥 죽을 써도 수비 됐었지? 무감각으로. 어, 바리케이드? 근데 발이 쓸 코스트 없다. 뭐 태우면 되니까. 다리를 넣은 그 잘못 때문에. 예, 무감절 힘이면 딜 계속 들어가요. 으쌰, 으쌰. 이제 오닥불에서 잠 안 자고 할 수 있는 거 생겼다. 이거 덱 다 타기 전에 보스만 때려야 될 것 같은데. 매턴 시작 시 무작위 카드를 이번 전투 동안 강화합니다. 보스 뚝배기만 때리죠. 잔상, 절힘, 무감, 타락. 카드들이, 어, 뭐야. 잘못 집었다. 카드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태워도 되지. 공포가 남아있잖아. 얘 딜 안 나오는데요. 공포 열라 때리면 딜 나오지 않을까? 공포가 아니라 분노. 왜 공포라고 했지? 그걸 믿었음. 드롭킥. 어제 많이 맞았네요. 발굴. 무감각이 병폭풍이니까. 어차피 코스트 남아봤자 쓸데없어. 이젠 정말 달려뿐이야. 에이, 뭐 가지라도 나오지 않은 한 코스트가 쓸모가. 장작은 어차피 닐리에서 계속 나올 거고. 너무 아프다.
무감각 쓸모없는 놈. 게시가 하드 카운터잖아. 이게 지옥불이 안 나오네. 잼성. 오, 신성. 그냥 잼성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. 도도도도도. 포식 나오겠죠? 이거 포식각이다. 아니! 슬더스가 슬더스하네 진짜. 아이 바로 마셔. 아니 왜 슬롯에 넣어야 되는데. 기선회생이 쓸 일이 있을까? 주스를 바로 마시질 못해. 아, 서슴했다. 난관 극복. 암마의 영상 요거라도 있어야 잡겠는데. 공짜로 좋은거 좀 많이 나왔네. 무감각 절힘. 팽이나 뭐 이런 거 안 나오나? 부상을 넣었다 빼면 진화로 드로우가 된다. 개꿀. 파워 포션. 만병통치약으로 암종 막을 수 있음. 개이드. 근데 저거 안 걸리면은 또검. 또 막을까? 또 막자. 허접. 어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씨 실수했잖아. 아 상관없어. 길각을 보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. 충격파 난타. 충격파 넣죠.
나도 막지 못했다. 포션 좀 사줄까? 스테로이드 이런 거 좀. 감사합니다. 많이 파세요. 이 집 물건이 싸고 좋네. 여기 가서 힘이나 올릴까? 아니면 엘리트 더 잡아서 요구를 볼까? 힘도 좀 올리고 싶은데. 엘리트 봅시다. 엘리트 잡으러 가자. 대문자님 반갑습니다. 지옥불 뿜뿜뿜뿜뿜뿜. 뽑을 카드 더미를 누르면 뽑을 카드들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. 생각해보니까 어랄 넣어놓고 생각도 안 하고 싶네.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. 내 돈 내고 샀는데. 사랑이다. 충동 구매했더니 내가 뭘 샀는지도 모르겠네. 똥물기. 카드에서 똥 냄새나. 무감설 힘으로 잡으면 되겠다. 아까처럼 깨시한테 쓸데없이 많이 맞지 말고. 쟤들이 넣어주는 어지러움으로 잡자. 대울란 썼다가 지옥불 나오면은 진짜 대울란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안 쓸게요. 절힘 드디어 나왔다. 죽어라 핫타.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. 왜 데미지 저거밖에 안 들어가? 어지러움 엄청 많은 것 같더니. 현기증 전사 전체불. 어질. 아이고 무관 먼저 써야 되는데. 잼성. 딱히 넣을 게 없네요. 지옥불로 야구공부터 잡자. 야구공 잡고 나머지는 천천히 잡으면 될 것 같으니까. 나이스 바리케이드.
예시도 천천히 잡고 굳이 체력을 일부러 깎을 필요는 없지. 포식. 챔들. 이걸 맞네. 아, 포션 먹을 걸. 요건데. 좋은 거 없냐? 없네요. 발굴. 여기서 바리케이드 같은 게 나와야지. 탈방. 오예, 신성이다. 발굴, 탈방. 분노, 탈방. 아니, 신성 왜 또 나와? 발견, 타락이다. 타락, 신성, 분노. 히히, 분노하자. 절힘은 어차피, 아, 절힘 쓸 걸 그랬나?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서. 어차피 스킬카드 공짜니까 여샤 넣고 와 분노 위압 사열 대검 체력 단련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검도 괜찮겠다. 근데 이미 넘겨버렸죠. 무장해제 탈바꿈 쓰고 싶긴 한데 피격하기 싫어서 지옥불 쓰겠습니다. 네, 닐리에서 바리 같은 거 더 놔주면 좋을 텐데 강화된 거 요거 때문입니다. 왜 자꾸 없는 가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? 아, 몇 딜이야 이거? 72딜? 어차피 죽진 않으니까 쓰자. 아, 맞진 않으니까. 분노가 없네 이제. 큰일 날 뻔했습니다. 평화의 담배 때 지금은 필요가 없죠. 전함 PP 천둥 전함 넣자. 무감각 효과도 볼 수 있고 치약
그걸 믿었음 드롭킥. 내일 또 봐요님 반갑습니다. 예, 상점 가서 또 쇼핑을 좀 하겠습니다. 손에 있는 무작위 카드를 강화합니다. 타락 쓸 일 있을까? 지옥불 써야겠죠? 펜촉이니까. 뭔가 좀 이상한데. 지옥불 발사. 힘포션. 혈안. 탈바꿈. 유물 다 줘 그냥. 하죠 그냥. 탈바꿈 넣고. 뭐야 보스 적어졌어? 그러면 아 뭘 지우지? 근데 딱히 안 지워도 지옥불이 다 지워줄텐데. 근데 지금 필요 없어도 어차피 돈이 남아서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. 으차. 운동 열심히 했다. 웬만하면 안 맞고 싶은데. 안 되겠네요, 안 맞는 거는. 네, 맞아야지, 그러면. 지옥불 쓰면 안 맞을 수 있나? 지옥불 쓰면 맞을 수 있네요. 근데 진화 안 쓰면은 조금. 아 그래도 진화 쓰지 말자. 팔로 감사합니다. 오예 무적. 탈바꿈 발굴해서 한번 떴을까? 그거는 다음 기회에. 아 진화 가져와서 쓸 수 있었구나. 오후 5시님 발로 가셨다. 아 난타가 들어왔어? 난타는 태웁시다. 진화도 없는데.
이제 닐리로 천천히 농락을 할수 있겠군. 이게 게임이지. 아, 너무 무섭다. 불태우는 일격 남겨서 요걸로 강화해볼까? 집게로? 아이고, 사라져버렸어. 다 소멸돼도 뭐 딱히 특별한 거 없을걸요. 아이고, 맞았네. 피격했다. 타격이나 피격이나. 저거 불태우는 일격 강화하고 싶다. 발굴로 저거 무장해제 다시 가져오고. 아, 지옥불 가져올까? 발굴 쓸 일이 많네요. 불격. 불격이 강화되고 있어. 발굴. 그보다 이렇게 발굴 스택 쌓는 게 가능하긴 하네요. 굳이 이럴 필요가 없겠지만. 불조약으로 소멸 좀 시키자. 불격보다 가시랑 모래시계 딜이 더 빠르겠네요. 호구새 괴롭히는 재미가 있구만. 힘 마이너스 6. 힘없는 유해조류. 불격 5강까지 키웠네. 어디까지 키워봤니? 6강. 아, 맞았다. 또 맞았어. 7강. 끝낼까? 아무튼 요걸로 불격 강화가 계속된다는 건 알겠네요. 물론 턴을 넘게 되니까 딱히 실용성은 없어. 아니, 뭐 실용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. 애매하게 8강, 9강인 거 있으면. 근데 저기에 강화가 들어가려면은 다른 카드가 전부 강화돼 있어야 되니까. 물론 전투 장비 활용해서 할 수야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랭가는.
신성도 있고 저거 그 덱을 많이 압축한 다음에 전투 장비로 해도 될것 같아요. 전장 사이클. 완벽함 단 하나. 눈물. 지옥불 덱이었습니다. 젠바꿈.